mineral. Oh. 근데 뭐 저도 이제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고 있지만은 또 고양이를 좀 더 키우라고 하면 못 키울 것 같아요. 또 일단 뭐 정도 정이지만은 조금 행동적인 제약이 좀 생깁니다. 아무래도 저 외로움을 고양이는 외로움을 뭐 안 탄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고양이가. 그래서 약간 먼데 여행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출장 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조금 불안할 겁니다. 집에 또 고양이 혼자 놔두면 그런 것도 좀 있고 고양이 또 너무 많으면은 또 좀 예 되게 병원 뭐 이런 것도 많이 저 아프면은 병원도 바로바로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이 동물병원 그것도 이제 야간에 뭐 고양이 좀 아파서 가면은 또 되게 또 비쌉니다.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동물도 이거 집에 있으면 뭐 딱히 뭐 잘못 주지 않는 이상은 잘 아프진 않은데 처음에 좀 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할 때. 마초 봉지는 병원 엄청 자주 갔죠. 예. 제가 저 봉지 데리고 오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 봉지가 막 토를 하고 막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캔 같은 거 뜯어줘도 안 먹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니까 그때는 제가 뭐 고양이를 키울 줄도 모르는데 이제 김에 저 메디컬 센터 그 갔습니다. 가니까 고양이 그 범백이라 하더라고요. 범백. 사람으로 치면 백혈병인데 그게 이제 그 걸려놓으니까 봉지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바로 70만원 정도 깨졌죠 그때. 예. 뭐 입원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70만원 정도. 그때는 또 제가 뭐 솔직히 전 또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근데 별로 아깝다는 생각 안 들더라고. 일단 고양이 일단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한 번은 또 사료를 좋은 거 먹인다고 좀 비싼 거를 샀어요. 사료를 아 좀 섞어준다고 섞어줬는데 이게 되게 고양이들한테 안 맞았나 보죠. 막 걔네들하고 두 마리가 또 그래가지고 아 저는 야간에 갔거든요. 야간에 예 야간 응급 뭐 이런 것도 붙습니다. 그게 예 야간에 가면은 또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약간 장에 약간 고양이가 또 탈이 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깨지고 그랬었죠. 지금은 둘 다 너무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자연치료는 거의 안됩니다. 치사율이 거의 80% 한 7-80% 되니까 그냥 집에 그냥 그 고양이를 그냥 방치했으면은 죽었죠 뭐. 저도 이제 고양이를 그때 당시는 키운지도 얼마 안됐고 잘 모르니까 조금만 좀 고양이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병원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좀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더라고. 아니 한 마리 더 키워라 못 키우죠. 저희 집이 저 아파트로 이사온지가 저도 그렇게 몇 개월 안됐는데 저희 집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쇼파가 없어요 저희 집에. 쇼파를 갖다가 이 고양이들이 발톱 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쇼파가 막 다 상해요. 벽지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되게 밥 먹을 때 불편합니다. 밥 먹을 때 막 식탁 위에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 저 나초 봉지도 눈치가 좀 있으니까 계속 못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 밥 먹을 때는 그러니까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피자나 뭐 치킨 같은 거 올려놔도 잘 안 올라와요. 냄새만 조금 이렇게 맡지. 그런 건 좀 눈치 주면은 또 고양이들이 또 안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집이 좀 식탁도 되게 짠 거 샀거든요. 근데 고양이 때문에 어차피 양생이죠. 지금 새벽 때부터 되면 이제 좀 살짝 띠댕깁니다. 한 2시부터 털 많이 날립니다.
되게 많이 날리죠. 저희 집은 아침 이제 눈 뜨자마자 가족들이 이제 막 청소하고 막 청소 시작해요. 근데 저희 집 처음 오시는 손님분들이 처음에 고양이 키우는 줄도 모릅니다. 냄새가 안 나서. 원래 그 약간 동물 키우면은 집에 약간 깨지지 않는 냄새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고양이는 냄새가 안 나요. 뭐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눈치? 아, 그러게. 제가 서열이 낮아서 그래요, 애들보다. 저를 약간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고양이가 되게 좀 깔끔한 동물이라서 냄새는 또 잘 안 나더라고요. 냄새 확실히 덜 나요, 근데. 강아지 키우는 친구 집 가면은 그 특유의 그 강아지 냄새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걔는 조금 고양이에 비해서 목욕을 좀 자주 시켜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견 센터 같은 데 가면은, 그, 목욕해 주는 게, 걔는 뭐, 한 달에 네 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고양이는 근데, 뭐,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고, 그지? 고양이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많고, 두 달 정도에 한번 해도 된다 하더라고. 토끼, 와, 토끼가 냄새도 심하대요, 이거. 토끼가 난 풀 뜯어먹는데 그렇게 냄새 지독할 줄 몰랐었습니다. 냄새 안 납니까? 난 냄새 되게 많이 나던데. 토끼 냄새. 아, 그 변을 안 치워서 그런가? 되게 토끼 그때 찌릉내가 토끼 그 특 찌릉내가 나죠. 찌릉내가. 근데 고양이도 똥냄새 되게 심합니다. 예. 저 사람 똥냄새 같아요. 근데 사람 똥냄새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물 키우려면은 좀 각오하고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료하고 뭐 간식 조금씩 주고, 사료도 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예. 뭐 유기농 사료도 나오고 이랍니다, 요새. 한 달에 저는 요새 뭐 처음에 병원 자주 갈 때는 좀 돈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한 넉넉 잡아 10만원 한 달에 주말에 해가지고 넉넉 잡아 1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물 처음 키우면은 끝까지 책임질 책임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물 농장 이런 거 보면 되게 그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비 보스도 있네. 어쩐지 잘 안 죽더라 그래. 어비 왜 저리 빠르냐? 그래서 언제 준 거야? 아, 저 동물농장 보고 진짜 그 페인트 무슨 저 그거 버렸습니까? 그 페인트 갠가 고양인가 하여튼 그거 있잖아. 누가 그 고양이였나? 페인트를 쉘 부어가지고 페인트가 다 그냥 고양이 털 완전 다 눌러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놈이 페인트 통을 갖다가 아예 그냥 고양이에 그냥 완전 들이부었나봐요. 하여튼 그 나옵니다. 그 동물농장 나왔습니다. 그거.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최근 그 할머니 어떻게 되네? 근데 이거 되게 그 동물을 막 해치고 이런 사람들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신다. 저는 보신탕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예. 스타일 적게 만들어줍십니까? 음식하면 다 실려들어 있지. 저희 가족들도 그 내 녹색 고양이. 녹색 고양이 그게 그 페인트 통을 누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튼 그 좀 예. 뭔 얘기를 할래 했지? 보신탕 저희 가족들은 원래 그 친구들 보면은 되게 그 주위에 뭐 가족들이 가자 해가지고 막 속아서 가고 뭐 이러잖아요. 저희 집은 보신탕 자체를 안 먹어서 저희 가족 자체가 부신탕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구포요, 예, 부신탕 집 뭐 꽤 있습니다. 사람 까불지 마라. 간다. 힘들지? 또 막혔나? 와, 나 죽겠네. 또 막혔어. 와. 하지 마라, 겁난다. 아, 이게 참 이거. 뭐야 이거? 공격을 안 가지?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거? 배신에 약간 내미가 약간 좀 약간 숨기는 듯한. 라바 안 나온다. 섭했다. 센 고하죠. 꼬 안 하나? 라이트 이겼다. 아비를 못 들었어. 나이스 굿 초이스 요 맨. 좋네. 드디어 공격하네. 내 혼자 좀 손해본 느낌이네. 게임 이 자체가 기분이 혼잣네.
야, 첫 러시에 그냥 쭉 밀려버리네. 타이밍 좋네. 빈집 제대로 들어갔네. 너는 솔직히 난 배신할 줄 알았습니다. 무기만 하고 안 가길래 내가 꼬라 받고 나면 이제 그때 확 들어오는 줄 알았지. 아, 이게 빨맘새 의심하는 게 생겨가지고. 고마해라 많이 모았다 아이가. 아, 여기는 절대 성공 못하네요. 어, 나름 상대였는데 이 그렇게 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무난하게 이겼네. 아, 이거는 근데 이 다 저 때문인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센터를 갖다 아홉 샷 갖고 확 치면서 그죠? 우리 편 양 사이드의 이 아들을 크게끔 제가 잘 엄마의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잘했네요. 와우. 잘했어, 깝도이. 제가 저에게 칭찬하고 싶네요. 그게 좀 되게 싱거운 느낌은 있어요. 부디정 저는 겹치기 합니다. 저는 부디정을 겹치게. 예. 대충이 겹쳐갖고 합니다 이렇게. 아, 유한맵은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빨무는 어차피 갖다 박으면 되기 때문에 대충 부대정 해가지고는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장난 나랑 아냐? 어? 아, 갑자기 배신하면 못 이기지. 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마음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어.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안에서요? 이거 티플을 하기 시작했네. 문디 그냥 막 살 것 같은 분들이고. 예, 이게 희한한 놈들이네 이거. 어? 세상에 믿을 놈들이 없다더만 이거. 저거 네가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진짜 인간적으로?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아 근데 저거가 돈이 없네. 딱 보니까 리콜 요메였나? 리콜도 아니? 와 근데 이거 아까 한시가 헬프 안왔으면 아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움직여 움직여 뭔 소리지? 무슨 지방어도 안 해놓고 뭐 난리네. 그냥 거지 같은 게임 다 있어. 이거 봐라, 행 뚫을게. 뭐하노, 지금 뭐. 어? 화템도 안 될 거고, 뭐하노.
다시 뭐 동맹하자고? 다시 설마 동맹하자는 소리입니까? 예? 다시? 기대. 더러운 놈하고 같이 안 한단다. 아니 근데 충분히 서프라이즈였어 방금. 아 놀랍게 인정했었어 방금. 독하네 이거. 정말 얼마도 배신하지 않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완전 게임지겠습니다. 예. 최연아잉님 별풍선 1개 팬가 입고 왔습니다. 함HJ7078님 별풍선 4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들고 손들어님 별풍선 5개 고맙습니다. 예. 용다리님 별풍선 5개 고맙습니다.